사단법인 세계화랑검도 총연맹이 주최하는 제10회 부산시장기 전국검도대회가 지난 21일 오전 9시 부산 경상대학교 예술관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출전자들은 종이배기 부문을 비롯해 검법, 국군부 등 총 8개 종목에서 부산광역시장상과 부산일보 사장상, 국제신문 사장상, 국회의원 상장, 시의회 의장상 등을 놓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부문별로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여성부, 대학 일반부 등으로 나눠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검도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량을 뽐내는 이번 대회는 우리 고유의 무술인 검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 및 호신술로서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화랑검도총연맹은 지난 1996년부터 전국 검도 진검배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검도의 진가를 일반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라져가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화랑 정신을 배양하고자 매년 부산 경상대에서 열려온 전국 검도 대회는 올해에도 전통 무예를 사랑하는 300여 명의 검도인들이 대회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통 무예가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안에도 또 많이 포함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유한 민족 정신을 계승시켜주고. 대회장을 맡은 김민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통 무예인들이 앞장서서 학생과 선생님, 선배와 후배 간에 행동하고 존중받고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김민자 대회장과 한창기 연맹 대회 협력국장, 송하숙 연맹 이사가 부산시장 표창상을 받았습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